것처럼. 아까 제가 그 깜빡이 얘기했잖아요. 아, 이거 처음에 캠페인을 이 내곡동 관내에서 시작한 건가요? 맞습니다. 그게, 아 정말요?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했었어요. 아 이거 어떻게 이걸 생각해 내신 거예요? 우리 그 지미경 씨 위원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도대체 깜빡이들 너무 안 키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안 키죠. 우리 한번 해보자. 네. 그래서 저희 그 내곡 파출소 소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네. 홍보물을 만들어서 네. 요게 바로 홍보물. 네. 아, 물티슈입니까? 네, 물티슈입니다. 저 볼게요. 깜빡이는 귀하의 인격이다. 인격입니다. 아, 저희 이제 우리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네.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. 네네네. 올 초에 또 내곡 파출소 같이 해서 또 실시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네, 오, 잘 됐네요. 정말 네. 굿 아이디어. 네, 자동차 방향지시등 깜빡이 꼭 오, 네. 켜시기 바라고 저는 홍보 영상 찍었으니까 제가 네. 이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 퀴즈 준비하신 거 있다면서요? 아, 제가 네.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뭡니까? 자, 깜빡이를 켰을 때 네. 범칙금이 발생이 될까요, 안 될까요? 네? 깜빡이를 켰을 때? 안 켰을 때? 안 켰을 때. 범칙금이요? 범칙금은 없으니까 그렇게 막 달리지. 우리 김인수 씨는 없다. 자, 우리 범칙금은 없는데 경찰서에 가서 반성문을 써요. 반성문을 쓴다? 네. 우리 저 김연희. 아, 범칙금 있고요. 유치소에 구금됩니다. 그건 너무 심했고요. 아, 예, 예.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. 범칙금 3만 원이 있어요. 아, 원래 있는 거예요? 이거 하나, 손가락 하나에 3만 원입니다. 여러분, 단속되면은 3만 원 나옵니다. 네. 와, 진짜요?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아니 근데 왜 다 안 켜는 거야? 그러니까 꼭들 좀 치십시오. 아니 그런데 제 지인이 그 경찰서에서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반성문만 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때는 범칙금도 내고 반성문도 쓴 거예요? 네, 단속돼서는 범칙금 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분은 반성을 많이 하셨대요? 글쎄요, 어쩌다 딱 한 번 한 게 그 네. 주차에서 블랙박스 신고를 한 거예요. 그게 습관이에요.